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수능 완성 마지막 유니테스트 5번 18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Dear 친애하는 커미셔널 지방행정관. 자, 지방행정관에게. 자, 내 와이프와 파란색이에요. 주어 되겠다. 자, 내 와이프는 주어 1번. 그 다음 나는 주어 2번. 복수죠. Have lived, 살아왔었다. 계속종용법. 자, in 어디에 small town. 이 뭐 대문자니까 이름이에요. small town의 한 지역에. 저 for 기간의 전치사 동안이겠죠. 자, more than 60 years. 60년 이상 동안. 나 have enjoyed도 PP로 썼고요. 또 계속종용법이겠죠. 계속 즐겨왔다. 자, free park. 또 대문자니까 이름이겠죠. 자, for all that time은 앞에 나오는 지난 60년 동안 즐겨왔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didn't have, 없었을 때 돈이, 자, to go가 앞에 나오는 돈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 자, go anywhere else, 다른 어떤 곳에 갈 돈이 없었을 때, 우리는 would는 과거의 불규칙 습관이죠. 하곤 했었다, 걷곤 했었다. 자, there은 아까 나왔던 이 공원이죠, 프리파크를. 자,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자, 우리 아이들은 grew up, 성장했어. 그래서 going, 가는데, 자, to pick family picnic을. 자, 성장해서 전치사 뒤에 명사 썼고요. 가족 소풍을 가고, 4th of July는 독립기념일 폭죽놀이. 자, 독립기념일 폭죽놀이를 그곳에 가, 이 공원에.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이 모의고사식으로 만들어서 참 불편해요, 만들기가. 맞춰서 만들라니까. 자, 그 다음, 자, now. 자, 우리는 senior, 노인이고. 자, 그리고 내 와이프는, 자, must, 조동사, 동사원형 썼죠. 주어, 동사, 동사원형. 사용해야만 돼, wheelchair를. 자, for, 뭐뭐를 위해서죠. any extended 과거분사 뒤에 명사 수식해주고 있어요. 확장된, 자, 확장되어진 말을 의역하자면 해서, 멀어진, 어떠한 멀어진 걷기를 위해서는, 좀 멀리 가려면은. 자, 우리는 발견했어. The beautiful walking paths. 자, 아름다운 걸어다니는 통로. 길이죠. 자, through the parks. 하면은, 이 공원을 통과하는 이러한 paths들이, 걷는 통로들이 복수, 주어. are all but impassable 이네요. 자, all but 거의 그냥 impassable. pass 할 수 없다죠. not passable. able까지 붙었죠. 통과할 수 없다. 자, to her은 내 와이프에게. 자, 그 길들은 are cracked 수동. 자, 그 다음 1번 썼고요. 자, 2번 littled 또 수동. 2번 이렇게 썼습니다. 금. 금이 가져 있고, littled.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자, with rocks, 돌들. 그러니까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하면 리틀드는 버려져 있다면 그렇게 그냥 난잡해져 있다 정도입니다. 버려져 있는데 돌들과 데브리즈는 파편, 파편들로. 자, that은 이 데브리즈가 복수, 복수, 종속조리도 복수동사. 자, 만드는데 it impossible은 감옥적어죠.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to 진목적어요. 자, 롤 하는 거예요. 굴리기가, 굴리는 것을, 내 와이프의 체어를. 자, from A to B,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너무 울퉁불퉁해서 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more so than any other public facility. 자, more so, 더 그런데 어떠한 공공의 시설 보다도. 자, outdoor parks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도 뜻이에요. 자, 외부 공원들은 should 조동사 be 돼야 돼. 자, be completely 부사가 accessible 수식해주고 있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 accessible 나왔습니다. 접근 가능. 그러면 완전하게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to 누구에게? the handicapped가 붙으면 handicapped people이 되죠. 또 때문에. 자, handicapped people은 장애인들에게는 더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접근 가능하게. 공공이니까. 자, 우리는 희망하는데 접속사 대생략 됐고요. 자, you will devote, 너가 devote 해주기를, 동사원형. 헌신, 헌신하기를, 기여하기를. 자, resource는 자원들. 뭐 돈 되나 뜻이죠.
자, 그래서 디보트 전치사 2 썼어요. 디보트 2 쓰고 얘 전치사입니다. 디보트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2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니까 이게 어법상 resulting, restoring, 복구 하는데 복구죠. 자, 복구하는 working pass는 그 걸어다니는 길들을. 자, 그 다음 또 내려가서 볼게요. 야, 넘어갔네. 에이, 안 되네요. 자, in pre-park. pre-park에 for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을 위하여. 정말로 론 밀러가. 뭐, 쉬우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서. 자, 윗글의 주제는. 자, 공원 보행로 수리를. 특히 와이프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개판인데 오늘 고쳐달라. 라는 공손한 부탁이었습니다. 저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보행로 수리 요청.